오늘은 지난 시간 기아 자동차 매장을 찾아가 찍었던 영업사원은 어떤 손님을 불편해할까의 반대 이야기, 손님은 어떤 영업사원을 불편해할까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른 분들도 계시네요. 지금 오늘 내가 당직이 아니거든. 손님 오면은 네. 이제 당직자가 네. 안내하고 상담하고 계약하고 하는 거. 여기 이번에 새로 나온 스포티지예요? 스포티지 5세대.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이게 좀 깡통이라서 싼 건가요? 깡통. 제일 낮은 트림에 옵션 하나만 들어간 거. 뭐 들어간 거예요? 인조가죽 시트, 버튼 시동. 세트로 이제 컨비니언스라고. 그럼 뭐 스마트 크루즈 뭐 이런 건 없나요? 스마트 크루즈 없고 기본 크루즈는 있어. 그냥 크루즈. 그 차선 유지는 돼요? 차선 유지 기본.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네. 모양새가 여기. 이거 오디오 보면은 막 네. 좀 광고에 나오는 차랑 다르게 생겼잖아. 이게 전시차예요? 전시차. 요즘에 반도체 없어가지고 다 이런 차들만 들어와, 전시차. 이런 거는 일반인이 계약을 해도 빨리 나와요? 지금 이런 거는 지금 빨리 나와. 지금 계약해도? 지금 계약해도 빨리 나와. 지금은 내비게이션 없는 차 사면 빨리 나와. 내비만 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두 달 전만까지만 해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빼면 빨리 나왔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게 해결됐고 이번 달부터 내비게이션 반도체 부족해갖고 그럼 만약에 스포티지 스마트 크루즈 넣어도 빨리 나온다는 빨리 소리네요? 내비만 빼면? 내비만 빼면. 여보세요? 호남도. 사실 오늘은 지난번에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영업사원들이 싫어하는 손님은 어떤 부류의 손님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어요. 생각보다 조회수 엄청 팔았던데? 거의 19만회 되지 않나? 네, 19만회가 넘었어요 지금. 와. 그래서 오늘은 소비자들이 싫어하는 영업사원 또는 부담스러운 영업사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댓글에도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런 게. 어떻게 괜찮으세요? 괜찮지. 항상 내가 생각하는 거야. 혹시 내가 영업하는 스타일이 고객이 싫어하는 스타일은 아닐까? 이런 걸 항상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나랑 상담하시는 고객님이 다른 데서 상담을 받고 오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 방금 너 만나기 전에 계약하고 왔다 그랬잖아. 그분도 다른 곳에서 상담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랑 계약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거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얘기해 줄 수 있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대요? 불친절했던. 제일 나쁜 영업사원이지 사실. 손님도 불친절한 손님이 우리한테는 나쁜 손님인 거고 불친절한 영업사원은 진짜 나쁜 영업사원인 거야. 댓글에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직영점과 가맹점의 차이다. 친절함과 친절함의 차이는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얼핏 들었던 게 직영점은 차를 한 대를 팔든 100대를 팔든 받는 돈이 거의 비슷비슷하고 그냥 월급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맹점 같은 경우에 영업사원들은 차를 팔아야만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더 열심히 팔고 더 친절하고 적극적이다 이런 말을 제가 듣긴 했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른 거야. 근데 이게 또 일리는 좀 하나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물론 그 형님 말씀이 이해가 가긴 하는데 이게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생계잖아요. 이 가맹점에 있는 영업사원분들은 완전 생계지. 그러니까 진짜 안 팔면 나는 이거는 손가락 빨아야 되는 거죠. 당장 생계 위협이 되는 사람들인 거고 직영점의 영업사원들은 약간의 불친절함 때문에 뭐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지만 사실 차를 못 팔아도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지는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이런 말의 신빙성이 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근데 회사에서도 막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은 직원 관리를 안 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내가 그쪽에서 근무를 안 해봐서 어떤 환경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도 진급을 해야지 급여가 올라갈 거고 직급이 올라갈 거고 할 건데 마냥 불친절하게 판매를 안 하거나 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이런 거 있는 것 같아. 너무 오랫동안 일을 하면 이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라든가 이게 떨어져가지고 직영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근무 경력이 되게 높으셔. 너무 오래 일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불친절해지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아까 형님이 반대로 손님이 불친절해도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좀 저기 할 수 있는 또 반대로 손님 입장에서 이제 영업사원이 불친절하면 좀 불쾌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치. 근데 이것도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이 소비자는 돈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치. 그것도 이게 뭐
1, 2만원짜리가 아니라 몇천만원짜리를 사는 약간 그런 거라서 그 금액 안에 어느 정도의 약간 그 친절함을 서비스로 이렇게 사고 싶은 부분들도 맞아. 조금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 그래서 같은 부분이긴 해도 약간 좀 다른 차이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지. 갑과 을이잖아. 갑과 을이니까 어쨌든 네. 을이 먼저 친절해야 되고 회사를 대표해서 고객님한테 차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려야 되는 거고 뭐 어쨌든 친절해야 돼. 근데 불친절한 영업사원은 그래서 진짜 나쁜 영업사원인 거지. 이거는 조금 영업사원 이 들으면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법도 한데 근데 또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또 괜찮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 이 EV6라는 차가 있어요. 제가 이 차를 예를 들어 사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 사는 건 대한민국 어느 지점을 가도 살 수는 있잖아요. 계약을 해서. 그러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영업사원마다 혜택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게 공식적이진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다 해주잖아요. 뭐 썬팅도 해주고 블랙박스도 해주고 아니면 나도 시원하게 몰라요. 얘기하면 좋은데 네, 네. 이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내규상 비밀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 내 생계인데 네. 이게 되면 안 되잖아. 우리 와이프한테도 네. 얘기하네. 아 진짜요? 와이프한테도 얘기하네. 그러면 비자금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 그것도 얘기하네. 없어. 여기 막 이런 데 숨겨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제가 철저히 소비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아 오케이 오케이 그 좋아, 이해를 좋아, 좋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고 싶어요. 그냥 궁금해. 아 그치 궁금할 수밖에 없어. 4천만 원짜리 차 사는데 뭐 한 막 3, 400 가져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 생각 한다니까 진짜로. 근데 잘 생각해봐. 네. 대기업이 직원한테 돈을 주는데 네. 막 이만큼 주겠어 아니면은 진짜 일 한 만큼만 딱 주겠어. 그렇게 많지 않다 어차피. 그치 대기업인데 그냥 딱 일 한 만큼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계산해서 주는 거야 다. 제가 한 달에 몇 대 정도 팔아야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두 대 팔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아, 한두 대 팔면 그냥 생계가 유지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한 생각... 300만 원은 버는 줄 아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실제로 한 달에 한두 대 파시는 분들은 생계 유지가 어렵겠네요. 그치 근데 평균적으로 한두 대 팔면 금방 그만두지. 아, 못 어차피 버텨. 돈을 못 버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들쑥날쑥하니까 평균을 냈을 때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면 이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 이게 차를 사러 갈 때 일단 매장으로 차를 보러 가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좀 불편한 부분들 또는 이제 댓글에 달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바람인데 웃으면서 좀 맞이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기본적으로는. 그치. 아, 네, 어서오세요. 이렇게. 그치. 우리가 커피숍에 5,000원짜리, 뭐, 심지어 3,000원짜리를 사도 그치. 되게 웃으면서 반갑게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크게 저는 오더라고요. 맞아. 댓글에도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많더라고. 가면은 너무 무표정이신 분들도 있고. 무뚝뚝하고. 무뚝뚝하고. 나는 막 이렇게 거울 보고 웃는 연습도 해, 가끔씩. 나 잘 안 되니까. 일단 계속 바깥을 쳐다봐. 그리고 차가 우리 주차장으로 들어오는지 네. 쳐다보고 있다가 만약에 딱 봤어 그러면 가서 문 열어주지. 아, 보통은 안에서 뛰쳐나와서 이렇게 문을 열어드리고 문 열어주지.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열어주지. 아, 보통... 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불편한 점을 발견했어요. 오늘은 프로 불편하라고 생각해주세요. 오케이. 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아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네. 맞이하러 가는 거야.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게 그러니까 나이가 만약에 뭐 한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그렇게 해드리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처럼 약간 30대 초반이나 그 밑에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하면 좀 뭔가 좀 약간 부담스러워요. 근데 일단 첫 인사는 거. 그렇게 해주고 네네네. 내가 막 이렇게 하면서 표정을 본단 말이야. 아, 네네. 근데 만약에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표정이면 네. 그냥 편하게 보십시오. 아 그렇게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네. 눈치가 빨라야 돼. 일단 영업사원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표정이 어떤지를 좀 읽을 줄 알아야 돼. 내가 너무 잘난 척하는 건가? 맞긴 맞는 것 같아. 사람마다 다르니까 손님들이. 그치 사람마다 다르지. 전 그리고 또 그런 게 되게 조금 그 불편한 공기 있잖아요. 너무 어색한 공기. 딱 매장에 갔는데 너무 음악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 다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조용해. 그러면은 뭔가 내가 문 여는 소리 나는 이게 제가 MBTI가 좀 I거든요. 그 약간 너무 어색하면 차를 구경할 때 아 저 영업사원들이 다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 그럴 수 있겠다. 깨달았어. 아 이제 앞으로는 지금 생각 든 게 뭐냐면 네. 자동차마다 스피커 있잖아. 네네. 음악을 이렇게 켜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잔잔한 거. 네,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아. 아무튼 MBTI I이신 분들은 약간 공감하시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뭐 이성향이신 분 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막 구경하실 것 같은데.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또 사람마다 네.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아, 그렇죠. 맞아요. 음악이 너무 방해된다 막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뭐에 맞춰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약간 아. 잔잔한 음악 나오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차를 구경을 할 때 네.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아 이제 영업사원의 입장은 설명해 주시려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치. 보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내가 설명해 드려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실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MBTI I이신 분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나를 감시하나? 뭔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내가 뭐 하는 거를 조작하고 이런 거를 다 구경하고 있는 것 같고 감시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바짝 붙어서 계속 계시는 것보다는 맞아. 약간 아 보시다가 모르는 것 있으면 바로 불러주세요. 제가 이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냥 진짜 편하게 부담 없이 친구 부르듯이 한번 이렇게 불러주세요. 하면 진짜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물러나서 이제 업무 다른 거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조작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 이제 오시면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아, 그치, 그치.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것도 사람마다 달라. 네. 그것도 좀 눈치 보면서 나도 하는 편이야. 그리고 또 이제 댓글들 중에서 또 몇 개 또 읽어볼게요. 괜찮으세요? 아, 댓글 되게 그거 지금 좀 어질어질 하신 것 같은데. 댓글 하나 다 읽어봤는데, 네. 아,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생각보다 많다. 들더라고. 상처도 좀 받으셨나요? 상처는 안 받았어. 근데 워낙 내 채널에 악플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솔직히 다단계도 아니고, 영업사원 통해서만 사야 하는 자동차 유통 시스템이, 후진적이다. 테슬라처럼 온라인 판매 100%로 해도 충분하다. 그게 아니면, 온라인 판매랑 오프라인 판매를 경쟁을 붙여가지고 유통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거 진짜 완전 소비자분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가는데 영업사원 입장에서 또 되게 좀 아 이해가 돼. 바뀔 거야 그렇게 이제 앞으로. 이해 가지 당연히. 바뀌어야지 그렇게. 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영업사원보다 그 지점에 그러니까 가맹점에 소장이 더 많은 혜택을 준다.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뭐 소장님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소장님하고 우리와의 계약이 있는데 소장님은 소장님께서 판매를 하시면 수수료 100%를 가져가시는 거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거지. 근데 이제 소장님도 이 대리점을 운영하시고 하시려면은 운영비로 또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뭐 꼭 그런 건 아니야. 관리비용이 또 들어가니까. 그렇지. 관리비로 써야 되니까. 월세도 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월세도 내셔야 되지. 뭐 이거 유지보수하는 비용 들어가야 되지. 전기요금 뭐 관리비 다 내야 되잖아. 그리고 사무실에서 내근하는 직원 월급도 줘야 되지. 그게 정답은 아니야. 이것도 역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렇지. 정답은 아니지. 네. 영업사원 거의 대부분이 사인하는 순간 태도가 돌변한다. 이런 사람은 한 건 했다고 좋아하는데 사후 관리를 좀 해주든지 신경을 좀 써주면 입소문 때문에 한 건이 10개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그걸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네. 지적해 주신 분도 계세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은 안 그럴 거야. 대부분은 최대한 그분한테 잘 보여가지고 소개도 많이 받고 싶어 하고 대부분은 그렇지. 근데 이거 제가 듣다 보니까 영업사원 해볼만 한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없나? 댓글만 읽으면 다 불친절했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진짜 서비스 정신만 강하면 친절하게 응대 받았던 사람들은 댓글 안 단 거야. 친절한 영업사원들 얼마나 많고 판매 많이 하는 영업사원들 얼마나 많은데 댓글에서 이제 좀 분노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제가 조금 더 대변을 해보자면 물론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갑과 을 관계가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너무 이용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엄청 큰 액수잖아요. 사실 차라는 금액이 그래서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것 같아요. 맞아. 오늘 좀 고생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아, 괜찮아. 재밌어. 약간 그 댓글에 대한 해명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 좀 약간 속이 시원하신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있지. 네. 나도 많이 깨달았어. 내가 생각하는 게 일반 고객님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구나. 이게 왜냐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정답이라 생각하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많이 느낀 것 같아. 근데 그런 게 좀 필요해. 그리고 지난번에 요 댓글도 좀 있었어요. 그때 뭐 해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뭔가 좀 불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구매자에게 영업사원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뭐 해줄 거예요? 이거다. 차량이나 옵션 이런 거는 어느 누구한테 사든 다 똑같다. 똑같이. 그래서 자기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물어보는 게 뭐가 나쁘냐. 이런 분도 계셨어요. 맞아. 그게 나쁜 그게 내가 말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내가 이 카마스터가 필요하다는 이유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옵션을 정하실 때 실수하지 않게 최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려야 되고 차를 어떻게 구매하는지 결제하고 등록하고 뭐 보험 가입하고 이런 절차를 안내해드리는 거지. 왜냐면 차는 되게 오랜만에 구매하잖아. 자주 구매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차를 뭐 한 번, 두 번 사본 사람들도 차 살 때 결제를 언제 했더라? 보험 언제 가입했더라? 이런 걸 잘 기억을 못 하셔. 그 구매하는 순서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안내해 주기 위해서 영업사원이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난 혜택 주는 것밖에 없지 않냐. 너가 하는 일이 뭐가 있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 이거 좀 약간 제가 대변을 조금 해보자면 왜냐면 이런 댓글 너무 많았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보가. 제가 그치? 봤을 때 난 이미 다 알고 있어. 내가 원하는 차 있고 내가 원하는 옵션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뭐 해줄지만 설명해주면 딱 되는 단계야 지금이. 그러니까 매장에 가서 아 영업사원분 저한테 혹시 뭐 어떤 혜택을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게 과연 뭐가 잘못됐나. 잘못된 거 아니야. 너무 말투나 약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잘못된 거야. 그게 좀 싫다는 거잖아요. 표현하는 방식이. 아 그리고 이게 뭐 어떤 의도가 있어서 제가 영상을 만든 게 아니었거든요 그 전 영상도. 그러니까 이게 약간 궁금증에서 시작돼서 이제 저는 질문을 여러 개를 던졌던 건데 악플이 좀 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댓글에 또 반대 입장을 좀 꼭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오늘 영상 이렇게 한번 지금 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뭐 어떤 나쁜 의도가 있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혹시나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좀 그러면... 많이 지쳐 보이시는데. 아유 할 거 다 했어? 할 거 다 찍어. 아니 댓글이 진짜 너무 많은지 내려도 끝이 없게 계속 댓글 나와. 진짜 많더라고. 뭐 좋다는 사람들도 사실 많았어요. 이런 대화 내용 좋다. 근데 안 좋다는 분들도 그만큼 좀 많았어서 뭐 그런 것도 있네요. 출고 빨리 해주는 사람이 최고다.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출연 좀 해주시면은 제 형님한테 반대로 한번 팔아보고 싶거든요. 나한테? 내가 손님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쵸. 그러면 나는 이제 고객 입장에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 아 나한테 다음에 이런... 당직이실 때 또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은 아 그래 한번 역할 바꿔서 한번 해보자. 재밌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어떻게 소감이 좀 어떠세요? 저 모르겠어. 나 갑자기 막 이러다가 막 물어보는데 막 대답한 것 같아가지고 좀 지금 뭐라고 대답했는지도 막 생각이 안 나고. 아 근데 오늘 또 일이 많았어. 비 오는데 막 뛰어다니고 차 인도해드리고 마지막에 또 계약도 하고 막 그러느라고 오늘 또 바빴어. 아. 오늘 뭐야 계약 한 대, 두 대, 세 대. 오늘 엄청 많이 보셨네요? 계약한 걸로 돈을 버는 건 아니야. 그렇죠? 계약 세 대 하고 한 대 출고했고 한 대 인도해드렸고. 인도를 했다라는 건 수익이 생겼다. 이제 다음 달에 카운팅 된다. 급여에 카운팅이 돼서 들어온다. 아. 급여라고 하면 그렇고 수수료. 아무튼 오늘 바쁘게 막 움직였어. 이거 혹시 보고 계신 분들한테 뭐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다면? 아, 저도 저번 영상 찍고 댓글 되게 많이 봤거든요. 조회수도 엄청 높게 나왔잖아요.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는데 그 댓글 보면서 아 고객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조금 더 나도 고객님 입장에서 고객님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좀 더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콘텐츠에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고객의 입장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고객님한테 더 친절하게 해줄 수 있는지 더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지 경험을 쌓으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나한테 도움 많이 돼. 감사합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도 조금 그냥 이렇게 너무 깊게 생각...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우리 동네 동생이거든요. 네. 최 PD 동네 동생이 그냥 형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형 사람들이 이렇다는데 형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냥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뭐랄까요 공격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근데 뭐 그거는 익숙해 이제. 아, 이제 프로 유튜버가 되셨으니까. 내 채널에 악플이 달리는데. 아, 네. 아, 형님, 이거 채널 홍보해 주시고, 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3만 구독자를 코앞에 두고 있는 딱강TV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뭐, 기아에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들이 많이 있는 채널입니다. 혹시 기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량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 채널이 아마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채널뿐만 아니라, 여기, 뭐지 친구를 소개합니다. 아니 이름도 친구 친구를 소개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름을 기억 못하시면 어떡해요. 아 뭐였지? 최 PD 친구를 소개합니다. 아 최 PD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 채널도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시청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You gotta focus on yourself, on your faith, on your dreams, on your mind, on your health, yeah. Gotta work, never tell, keep your head down, find what you love and excel, yeah. Push and pull and repel any hate, go create what you want, feel compelled, yeah. And once you finally get a taste of the race, you'll never look back once you've felt